언어 퍼즐의 복잡한 공식을 풀어라. 최첨단 가족 분해 게임 퍼즐 챔피언. 대답을 해봐. 민주 아버지 수술하면 살 수 있는지. 말해봐 오빠. 어떻게 해야 좋을지. 전에도 한번 말한 적 있지. 하지만 교통사고 당했을 때 머리에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그래서? 그때 피멍 같은 게 여러 개 들었는데 그게 뇌혈관을 누르고 있어. 그런데 왜 여태까지 그걸 몰랐어? 그것 때문에 가끔 어지럽긴 하지만은 대단치 않은 걸로 생각했다. 또 문제가 있다고 해도 당장 손을 쓸 수도 없었고. 그게 무슨 소리야? 손을 쓸 수가 없었다니? 수술한다는 게 간단치가 않아. 수술을 해도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하다간 사실대로 얘기해줘 오빠.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좀 더 두고 보자. 약물로 치료가 가능한지도 살펴보고 나서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은폐 아버지 수술하지 말라 그러세요. 은폐 아버지 수술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은폐 아버지 세상 감당 못해요. 교통사고 났을 때 머리를 많이 다쳤다고 했잖아요. 병원에서 정신 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세상살이 다시 시작했어요. 갓난아이처럼 말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한상진 씨는 서연자 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서연자 씨가 한상진 씨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죠. 아픈 사람 돌봐주고 말을 배워주고 걸음마를 배워주고 하나에서 열까지 한상진 씨를 새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상진 씨를 단념하지 못하는 겁니다. 돌려보내줘야죠. 가족이 나타났으면 당연히요. 제가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저밖에 모른다고 했잖아요. 은표 아버지 어떻게 아픈지. 은폐 아버지요. 같은 생각 오래 못해요. 같은 생각 너무 오래 하면 어지럽고 그래요. 어린애처럼 달래야 돼요. 은폐 아버지요. 꼭 그렇게 전해주세요. 뭐든지 은폐 아버지 하고 싶은 대로 해주라고요. 그래야 은폐 아버지 살아요. 한도 이
있겠지 말아요. 저기다 올렸다. 여권도 만들었으니까 암소리 말고 은표 데려가거라. 지 자식 버리고 떠나는 애비가 어딨니?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범하고 은표 얘기하고 있었다. 어멈 속으론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다. 세상에 인연이라는 게 이어갈 수 없는 거는 딱 끊어야 하는 거다. 안 그러면은 두고두고 한이 되는 거다. 그러세요. 은표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전 아무래도 괜찮아요. 은표는 사연자 씨가 마음에 걸리면 두고 가도 좋고요. 어머님 말씀대로 지금 인연 끊는 게 좋으면 은표도 데려가고요. 좋을 대로 하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